현재 아파트 루프입니다. 여기서는 펜스를 달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이 줄을 잠깐 자유를 줄게요. 이렇게 보시면 소이는 풀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짖으면은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37분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돼서 짖으면 다시 들여보내긴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거 라이트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여기 추석이 다 돼가니까 보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세요. 여기는 사람들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사람들 진짜 잘 키우는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네, 소이씨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요. 여기도 예쁜 꽃이 많이 피었어요. 여기는 막 물 줄 수 있게 호수도 이렇게 설치해놨더라고요. 여기는 빈밭이네요. 나중에 눈 오면은 막 여기다가 작은 눈사람도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. 이렇게 예쁜 조명을 또 설치해놔서 정말 분위기 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 울타리 넘어서 보면 멋진 풍경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보면 풍경이 정말 멋져요. 저기 보시면 저기 다운타운이거든요. 저기가 라이온즈 게이트 브릿지고 저기가 다운타운. 6층 아파트긴 한데 보일 건 다 보여요. 그리고 저희 루프가 꽤 큰데 봐요. 짖죠? 짖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짖지 마세요. 조용히 해요. 네. 이러면 또 흥분해서 또 뛰어다녀요. 그리고 파티오가 꽤 큰 게 여기가 들어오는 문이거든요. 여기라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소이를 이제 풀어놓는 거거든요. 잠길 수 없었다면 안 눈에 했겠죠? 누가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해놨어요. 근데 다 부서졌어요. 그리고 누가 여기는 방울토마토 이렇게 길러놨네요. 오, 예쁘죠? 막 떨어져 있어요. 이상 소이의 루프 산책 브이로그였습니다. 소이가 이제 지나서 가봐야겠어요. 안녕, 구독, 좋아요. 으이.